지금 부터 국토 교통과 정부 시기간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2008년도부터 ITS 기반 지능형 자동차 시공장 건설 시작으로 저희 대구시가 정부가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형 자동차 산업의 육성 계획과 그 추진 과정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에 벅차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 오셔서 이 맺는 협약이 정말 우리 대구의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탁탁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런 그 물 산업, 그다음에 또 이런 자율주행차 산업, 또 첨단 의료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그 4차 산업 시대에 그런 그 소프트웨어와 이런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필요한 자원 없이도 정말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그 지식만 모이면 완전히 그런 방금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 캐낸 그 금의 그 양을 따지면 금강에서 캐낸 그런 금보다는 사람들의 두뇌에서 캐낸 금의 가치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구와 이런 그 대구 시민과 또 경북 경상북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무한한 그런 미래 국어가치의 그런 건강들을 발굴해 내시는데 매진하시기 바라고 저희 국토도 정부도 이런 분야 특히 자율주행차 분야 아니면 또 부동산 분야 이런 교통과 관련된 신산 분야에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인 협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대구가 역시 미래형 자동차 육성 계획에 대해 고급지를 만들려는 주장이 아래 자율주행 제2조 협력 범위에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구축 인프라와 시범단지 내 우선 구축과